하면서 가장 큰 변화라면 썰렁한 명절 풍경입니다. 시끄럽고 해봐야 남편과 나 아들딸이 전부고 큰집 식구도 달랑셋이니 명절에 모두 모여봐야 일곱 식구. 여기서 딸이 빠지니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런데 추석을 얼마 앞둔 어느 날 딸이 기분이 환해지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은요, 친정에서 보내게 됐어요. 본가는 워낙 대가족이라 명절 때마다 떠들썩한데 처가는 그렇지 못하다며 사위가 부모님께 간청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추석에는 처가부터 다녀올까 합니다. 내 생각엔 앞으로는 설하고 추석을 본가와 처가에서 한 번씩 번갈아 보내는 게 좋지 싶구나. 한 번 가는 것도 겨우 꺼낸 말이었는데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시니 우리로선 정말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러나 모든 일이 뜻대로 될 수만은 없는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맞는 첫 명절이라 이번 추석은 시댁에서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약간 섭섭해도 어쩔 수 없는 일. 아휴, 그래야지. 우린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또다시 쓸쓸한 명절을 보내는구나 싶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딸의 가족이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저희 추석 새로 왔어요. 시댁에 남겠다는데도 굳이 친정에 다녀오라며 등을 떠밀었다는 사돈어르신들. 아휴, 그래. 친정에선 얼마나 기다리시겠니? 여긴 걱정하지 말고 친정에서 추석 잘 보내고 오너라.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맞는 첫 명절이라 사위는 차례를 지내고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장모님, 전 차례 지내고 다시 오겠습니다. 추석날 아침, 1시간 반이면 가는 큰 집까지 도착하는데 무려 6시간이나 걸렸지만 마음은 상쾌했습니다. 온 가족이 큰 집에 모여 토실토실한 송편도 빚고 어른들만 있던 집안에 귀여운 손자 재롱으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딸이 결혼하면 애누리 없이 명절은 따로 보내겠구나 싶었는데 시댁 어른들의 배려가 있어 올해는 둥근 달만큼이나 속이 알찬 한가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